네, 발표드릴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AI 기반 디지털 음악 제작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AI 기반 디지털 음악 제작 기술이 어떻게 미래에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AI 기반 디지털 음악 제작 기술의 표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간단하게 클레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레온이라는 회사는 2019년도에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이고요. 저와 저희 회사 대표님 둘이서 공동 창업하여서 만든 회사이고, 현재 약 100명 정도의 규모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클레온의 경우에는 디지털 음원 AI 기반 디지털 음원 제작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음원을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지털 음원의 경우에는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이런 소통의 방식들을 굉장히 혁신할 수 있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 때문에 소통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디지털 음원의 경우에는 디지털 공간 상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소통이 가능해서 이러한 사람의 소통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저희 기술을 통해서 제작한 디지털 음원 영상입니다. 자금이란 계약자가 선택한 생활 설계 자금 선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 개시 시점에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체결 시 생활 설계 자금 선택 비율은 0%로 정해지고 계약자는 연금 직 네, 이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얼굴이 생성이 되어 있고, 디지털 휴먼이랑 실제 사람이 구분이 안갈 정도로 자연스러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단한 장의 사진과 30초의 음성만을 가지고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디지털 휴먼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휴먼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이제 제프리 힌턴 교수가 AlexNet이라는 기술을 발표하면서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분야에서 굉장히 큰 환획을 긋게 되었고요. 2014년에는 이안 구펠로우 교수가 이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클래시피케이션뿐만 아니라 창작의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창작 같은 경우에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GAN을 통해서 딥러닝 기술도 이제는 창작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알파고라는 기술이 나와서 사람들을 이제 깜짝 놀라게 만들어 주었고요. 2018년에는 앞에서 소개드렸던 GAN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고, 이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서 제작된 다양한 영상들이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을 하면 이 영상들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다양한 디지털 휴먼들을 제작을 할수 있고, 이 디지털 휴먼들은 다들 딥페이크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휴먼을 딥페이크를 기반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약 1000장 이상의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디지털 휴먼을 제작을 할수 있고, 디지털 휴먼을 제작할 때마다 새로운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에 드는 코스트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한 이후에 디지털 음원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를 위한 툴을 다룰 수 있어야지만 디지털 음원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 리넥티먼트라는 기술이 또 발전이 돼서 나오게 되었고요.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단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디지털 음원의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진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페이스 리넥티먼트 기술은 한 장만의 사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서 올해 작성한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 기술 얘기를 할때 이제 화가랑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가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그려봤기 때문에 한 장의 사진만 봐도 이 사람이 다른 표정이나 다른 각도의 얼굴을 했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예측을 하고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람의 얼굴들을 그려내다 보면 한 장의 사진만 봐도 새로운 표정의 얼굴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장의 사진만으로 디지털 음원의 얼굴을 만든다 하여도 이걸 진짜 디지털 음원이라고 할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이제 센스타임에서는 총 5가지 단계로 이제 디지털문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작업을 통해서 디지털문을 제작을 하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론 수작업이 들어가겠지만 조금 더 자동화해서 디지털 휴먼을 제작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수집도 필요가 없이 오직 알고리즘만으로 디지털 휴먼을 제작하게 되고요. 네 번째 단계는 지능을 갖고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이제 디지털 휴먼이 제작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레벨 5 디지털 휴먼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환경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대화 가능한 디지털 휴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클레온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4단계까지 디지털 휴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단계의 디지털 휴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디지털 휴먼의 얼굴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디지털 휴먼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떠한 생김새의 디지털 휴먼 얼굴을 만들지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이에 맞는 얼굴을 생성을 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요. 다음으로는 얼굴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가 생성되어야 됩니다. 다이얼로그는 텍스트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휴먼의 목소리를 바꿔주는 단계가 필요하고 이를 텍스트 투 스피치 제너레이션 기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디지털 휴먼의 목소리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디지털 휴먼의 입모양이 목소리에 맞게 재생성되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디지털 휴먼의 몸을 제작하는 단계인데요. 얼굴을 다 제작한 이후에는 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너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인 얼굴 생성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얼굴 생성을 위해서는 총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고요. 첫 번째로는 가상인간의 얼굴을 고객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단 한 장의 사진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제작한 가상인간의 얼굴을 3차원 공간에 올려서 3차원 공간에서 어떠한 표정, 어떠한 각도에서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3차원 공간에서 얼굴을 움직인 이후에는 디지털 휴먼의 얼굴과 몸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 휴먼의 얼굴이 생성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이얼로그 생성입니다. 오늘 기조 강연에서 하정우 박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초거대 AI 모델을 활용을 해서 자연어 생성을 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NLP 기술을 통한 다이얼로그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총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 시스템이고 두 번째로는 오픈 도메인 다이얼로그 시스템입니다. 이제 오픈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경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단계이고 태스크 오리엔티드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나 상담과 같이 좀 한정적인 환경에서 다이얼로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오픈 도메인까지는 고도화가 되려면 좀 더 많은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태스크 오리엔티드 시스템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텍스트가 다이얼로그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생성된 이후에는 텍스트가 목소리로 바뀌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를 텍스트 스피치 제너레이션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존에는 약 24시간 정도의 음성을 학습을 해야만 목소리를 생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약 30초의 음성만을 가지고도 디지털 휴먼의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자사의 경우에도 약 30초의 음성만을 가지고도 디지털 휴먼의 음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음성을 생성한 이후에는 디지털 휴먼의 입모양을 음성에 맞게 재생성을 해줘야 합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기술을 통해서 생성한 디지털 휴먼의 입모양이고요. 因此这真的让人想起了韩国转换假录像假脸假声音是多么容易的事情。 기존에는 영어로 말을 하고 있던 영상이었는데 이 영어의 음성을 중국어로 바꾸고 음성 생성을 하고 입모양까지 변환을 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입모양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입모양 생성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학습과 추가 데이터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요. 그냥 입력만을 통해서 생성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모양을 합성한 이후에는 인공지능의 디지털 휴먼의 몸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휴먼의 몸 역시도 AI 기술을 활용해서
생성하려는 노력을 현재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기술은 더 고도화가 돼야 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AI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고, 다음으로는 미래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디지털 휴먼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총 세 가지 프로세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얼타임 제너레이션이고요. 두 번째로는 감정 기반 컨버세이션, 마지막으로는 메모리 기반 대화입니다. 리얼타임이 되기 위해서는 총 네 가지 기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타임이 되지 않으면 실시간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과 디지털 휴먼이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사의 경우에도 리얼타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네 가지 기술은 첫 번째로는 스트리밍, 두 번째로는 GPU 최적화, 세 번째로는 스케줄링, 네 번째로는 경량화 기술입니다. 이제 스트리밍 기술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본다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영상은 출력이 되고 뒤에 있는 영상은 다운받는 형식으로 이제 스트리밍으로 재생이 되게 됩니다. 이제 디지털 휴먼의 영상을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부분을 먼저 생성을 해서 출력을 하고 뒤에 있는 부분들은 점차 생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스트리밍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스트리밍 기술을 바탕으로 실시간 디지털 휴먼을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GPU 최적화이고요. 이제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GPU 환경에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GPU 최적화를 통해서 이제 딥러닝 모델 인퍼런스 하는 타임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딥러닝 모델들을 통해서 디지털 휴먼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딥러닝 모델이 더 먼저 쓰이고 나중에 쓰일지 이런 부분에 대한 스케줄링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딥러닝 모델 자체의 경량화를 통해서 GPU 디바이스가 아니라 모바일 디바이스라든가 CPU 환경에서 인퍼런스가 가능하도록 딥러닝 모델 경량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감정 기반 컨버세이션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감정을 인식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표정도 이해를 하고 목소리에 대한 이해도 하고 그다음에 그 컨텍스트, 대화의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달리티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감정을 인지를 하고 또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디지털 휴먼 같은 경우에도 멀티모달 데이터를 인지를 함으로써 사람과 감정 기반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멀티모달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딥러닝 분야에서 굉장히 핫한 연구 주제 중 하나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달리라는 기술도 이제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미지가 생성되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런 기술 같은 경우에도 멀티모달 연구를 통해서 나온 기술입니다. 다음으로는 감정 기반으로 상대방의 감정에 맞게 대화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 기술이 고도화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대화가 생성이 되었다면 대화가 감정에 맞게 생성이 되었더라도 음성 역시도 감정에 맞게 생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제스처 또한 디지털 휴먼의 제스처 또한 대화에 맞게 생성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 기반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나눴을 때 기존에 나눴던 대화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모리 기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총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나눴던 대화에 대한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 기술입니다.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죠. 블렌더봇 3.0 기술을 최근에 발표를 했고, 블렌더봇 3.0 같은 경우에는 대화 내용을 기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이제 퍼스널라이즈 된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평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메모리를 기반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딥러닝 모델이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한계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딥러닝 분야에서는 이제 카타스트로피 포게팅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말로는 파괴적 망각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학습한 딥러닝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서 추가 학습했을 때 기존에 학습했던 정보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분야를 이제 라이프롱 러닝 또는 컨티뉴얼 러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이 된다면 추후에는 이제 사람과 같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디지털 휴먼이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휴먼 제작 기술의 미래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디지털만 제작 기술에 대한 표준화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U와 ISO에 있는 디지털만 관련된 표준 문서들을 좀 분석을 해봤고 ITU에 나와 있는 표준 문서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찾아봤지만 총 두 개의 문서만을 찾을 수 있었고요. 하나는 F748.14, 하나는 F748.15번 문서이고 두 문서 모두 중국에서 같은 기업에서 만들어낸 문서입니다. 748.1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능을 갖고 있는 디지털 휴먼 프레임워크를 좀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매트릭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고 이를 통해서 멀티모달 출력을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감정에 대한 교류에 대한 것도 제안이 되어 있고 이미지, 스피치, 애니메이션 이런 다양한 모듈들에 대한 매트릭을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문서는 F748.14고요.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15번에서 제안을 했던 그러한 매트릭들에 대해서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한 F748.15와 다르게 비대화형 2D 디지털 휴먼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클레온의 경우에도 현재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표준화 문서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그룹 16번 퀘션 24에서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트리와 함께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표준화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Requirement of Communication Services for Digital Human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타입을 정의를 했습니다. 총 세 가지 서비스에 대한 타입을 정의를 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Non-Interactive Communication Service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사람과 디지털 휴먼이 감정적으로 교류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디지털 휴먼을 사용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예를 들자면 버추버라던가 아니면 컨텐츠 제작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타입의 경우에는 Interactive Communication Service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고요. 사람과 디지털 휴먼이 감정적으로 교류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챗봇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키오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서비스 타입은 이제 디지털 휴먼과 디지털 휴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메타버스 환경이라든가 VR, AR 환경에서는 사람이 직접 그 환경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휴먼을 기반으로 소통을 하게 되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서비스 타입은 이제 디지털 휴먼과 디지털 휴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휴먼을 제작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정의를 내렸고요. 위에서 보셨던 중국에서 제안했던 그런 기구문들과 다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모션 기반 대화라든가 메모리 기반 대화도 가능한 그런 디지털 휴먼 시스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현재 많은 표준 기구문을 찾아봤지만 아직까지 디지털 휴먼과 관련된 표준화는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해야 될 표준화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표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래 기술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면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스트리밍 기술 관련된 표준화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감정 기반 대화라는 거가 메모리 기반 대화가 가능한 이제 디지털 휴먼 시스템과 관련된 표준화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AI 기술을 직접 만지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휴먼을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AI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그 AI 기술들 사이사이에는 데이터의 이동이 있습니다. 근데 딥러닝 모델마다 사용하는 데이터의 타입이 다를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이런 데이터 타입에 대한 표준화가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장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